봤을 때는 완전히 코마 상태. 코마 상태여가지고 눈도 안 떠지고 말도 안 떠지고 발음도 손도 안 움직이고 환자분이 뭐 고혈압 당뇨 외에는 뭐 특별히 알려진 지병은 없는데 갑자기 경호당에 있다가 쓰러지셨고 조금만 늦어도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르는 혈관 질환. 왜 왔는지 몰라 난 지금.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? 아 그런 그런 마음이 들지요. 그렇다면 혈관 질환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? 우리가 흔히 피떡이라 부르는 혈전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혈관이 막히는 부위에 따라 심장마비, 뇌졸중 등 목숨이 위험한 상황까지 올 수 있다. 한국인 사망 원인 2위, 3위를 차지한 심내혈관 질환.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.